테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짜잔! 이 요괴보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볼 거예요. 맛있겠다! 그럼 베리와 함께 요괴볼 요리를 신나게 해보러 가볼까요? 슝슝슝! 오늘의 메인 요리는 요괴볼 야채볶음! 디저트는 요괴볼로 즐기는 요괴볼 핫케이크! 그리고 차갑게 즐길 수 있는 요괴볼 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메인 요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요괴볼 야채볶음의 재료를 알아볼까요? 냉장고를 열어봅시다. 먼저 신선한 여러 가지의 야채, 신선한 요괴볼. 그러면 초간단 요괴볼 야채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요리를 하기 전에 먼저 손부터 깨끗이 씻을까요? 끝! 그럼 본격적으로 야채 손질 양파부터. 다음은 토마토. 다음은 피망. 손질한 야채들은 한 곳에 다 모아둘게요. 마지막으로 옥수수. 짠! 야채 손질은 끝! 그 다음에는 요괴볼을 볶기 전에 먼저 삶아줄게요. 어떤 냄비에 삶을까? 큰 냄비가 좋겠지? 다음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짠! 이걸 이용해서 요괴볼을 하나씩 냄비에 넣어줄게요. 남은 요괴볼들은 냉장고에 다시. 자, 요괴볼이 삶아지는 동안 베리는 손질해놓은 야채를 먼저 볶아줄게요. 후라이팬이 여기 있다. 여기서 볶아야 되는데 냄비를 옮겨야겠군. 끼고 가스불을 끄고 옆으로 당기고. 자, 후라이팬을 잘 다져진 야채를 쉐키쉐키! 와! 맛있는 냄새! 냄비가 끓는 거 보니 요괴불이 다 익었나 봐요. 건져내줄게요. 으이씨야. 냄비 받침대! 요괴볼들이 아주 잘 익었어요. 건져서 이 잘 익은 요괴볼들을 이제 볶은 야채와 다시 한번 볶아줄게요. 조금 간을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요괴볼이 팝업되면은 아주 잘 익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볶아서 접시에 담아볼까요? 자, 이제 접시에다가 요괴볼 야채볶음 완성! 잠시만요. 후추! 그리고 짠! 예쁜 스프링클도 뿌려줄게요.
짜잔! 요게불 야채볶음 진짜로 완성! 그럼 메인 요리는 완성됐으니까 디저트도 만들어볼까요? 요게불 디저트는 바로바로 핫케이크! 베리는 오늘 핫케이크를 오븐에 이용해서 구워볼게요. 베리는 먼저 미리 만들어놓은 짠! 숙성된 반죽을 이용할게요. 거기에다가 핫케이크의 맛을 더해줄 짜잔! 노란색 요게볼도 사용할게요. 반죽에다가 넣을 요게볼을 잘 스며들도록 전자레인지에 녹여줄게요. 잘 녹은 요게볼을 반죽에 넣고 찌물찌물! 아주 잘 섞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동그랗게 반죽을 해서 팬케이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짜잔! 하나 완성! 접시에다가 하나 더! 두 개! 두 개! 자, 이제 핫케이크 반죽을 오븐에 넣어줄게요. 짠! 요게볼 핫케이크는 15분 동안 구워줍니다. 그럼 오븐에서 구워질 동안 베리는 요게볼 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짠! 이렇게 베리가 준비한 따뜻한 물에다가 빨간색 요게볼을 꺼내서 티가 잘 우러나오도록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다 됐다! 향긋한 냄새! 빨간색 요게볼 베리티가 완성! 그럼 컵에 따라줄게요. 컵을 꺼내서 짠! 두 개의 컵에다가 따뜻하게 우린 차니까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해줄게요. 우와! 차가워져라, 차가워져라. 응? 어? 다 꺼졌나 보다. 응? 장갑을 끼고. 우와! 달콤한 냄새. 시럽을 뿌리고 요게볼로 예쁘게 토핑하면 요게볼로 만든 디저트도 완성! 우와! 맛있는 요게볼 요리 완성!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게볼은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베리가 알록달록 둥글둥글 예쁘게 생긴 요게볼로 상상 요리를 만든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요게볼로 상상 요리를 또 만든다면 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꾹꾹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